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속보입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농지원부가 농지 대장으로 전환되면서 농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미 4월 15일에 전환됐지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랐다는 농지대장. 무엇이 어떻게 변한 건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보자의 은밀한 연락을 받고 왔는데. 제보자가 어딨지?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파악이 어려웠는데 앞으로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농지대장으로 개편됐지. 허수아비가 말을 한다. 속보입니다. 말하는 허수아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허수아비라고 진짜 허수아비 취급하면 곤란하지. 난 이곳에 터줏대감, 나보다 동네 일을 잘하는 사람. 아니, 허수아비는 없을걸? 아니, 아, 머리엔 지푸라기 뿐인 허수아비가 뭘 안다고 제보를 한 겁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읽고 허수아비 인생 50년이면 10년마다 강산이 바뀌는 걸 알아. 농업이 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필지별, 즉 지번별로 작성된다는 거 기자 양반은 알았어? 알았냐고! 저 이래봬도 농업전문 기자입니다. 아니, 기존 농지원부에 세대원, 동거인, 주재배작물 있을 거 다 있는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죠? 아쉽지만 기자 양반이 아는 그 정보들은 농지대장에서 모두 빠진다네. 대신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등 농지행 정보가 추가되지. 농업 기자로 활약하며 화려한 기농을 꿈꾸며 살아온 나 박진호 기자. 어차피 농지 대장도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의 기농인으로서 그 정도는 저도 안다구요. 속 편한 기자 양반 같으니라고. 농지 대장으로 개편되면서 10평이든 100평이든 면적 제한이 없어졌어. 그리고 농지 임대차 변경 사항이 있다면 8월 18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착오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말 조심해야 돼. 제가 사실 그 작은 오두막이나 지어놓고 텃밭이나 가꾸며 살려고 자그마한 땅을 사두긴 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는 신고해야 돼. 어허, 이 사람 고민하지 마. 어떨 때 신고를 해야 하느냐. 임대한 농지의 계약이 변경, 체결, 해제됐거나 또 농지의 계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했을 때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잘 알아봐야 된다고.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일단은 빨리 신고를 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시흥시 사니까 일단 시흥시로 가. 기자 양반, 그냥 편한 곳 아무데서나 하시오. 아니, 뭘 모르는구만. 갑자기 난 왜 사투. 어쨌든 원래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에서 작성을 했다고요. 이 양반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구만. 이젠 농업인의 주소지가 아닌 농지가 있는 소재지에서 관리한다고. 농지 대장의 신규 및 변경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만약 농지 소재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신청하면 그 신청서를 알아서 농지가 있는 행정청으로 옮겨준다고. 아니, 말이 돼? 아니, 신청도 아무데서나 하면 발급도 아무데서나 해주게?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수수료 500원만 내면 무인 민원 발급기와 온라인 정보 24까지 전국 어디서나 막 그냥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하다는 거. But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구 읍면 관할 구역 내 농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 정도 알려줬으면 좀 적어라 적어. 농촌 속보입니다. 전국 주민센터, 전국 농지대장 담당 부서, 무인 민원 발급기, 온라인 정보 24 사이트까지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농지대장 발급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잠깐. 그럼 기존에 있던 농지원부는 다 사라지는 건가? 또 속보입니다.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면서 기존 농지원부가 싹 다 사라져. 기존 농지원부는 사본 편철에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 무려 10년간 보관되고 요청하면 열람 출력 다 가능하니까 설레발은 노노노.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고 24시간 어디서나 발급도 가능한 농지대장. 그렇다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스탑. 그렇다고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발급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따로 있어. 농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 농업법인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이 사망해 상속받은 자 등이 이에 속하지. 편한 듯 하면서 은근 귀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농지 대장을 만들면 뭐가 좋은 거죠? 농지를 관리하는 국가에서 필요한 서류이지만 농사 짓는 본인도 농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챙겨둬. 아우 그냥 궁금한 거 있으면 띠링띠링 문의해 보라고. 이상 미스터리 제보자의 정체는 8월 18일부터 변경될 농지 대장에 대해 할 말이 많아 입이 간질거렸던 말하는 허수아비였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우 기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죠? 드디어 마법이 풀렸어. 그동안 농지대장에 대해 알려주지 못한 죄로 허수아비가 됐던 건데 농지대장 개편을 알리면서 드디어 마법이 풀렸어. 사람으로 돌아왔다고. 여러분 속보입니다. 그럼 난 이만 바빠서 또 보자고 기자 양반. 아 사람 되니까 할 게 많네. 우리 갖고 있는 그 농지 말이야. 농지대장 신청했어? 그 해야 된다니까.